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랄입니다. 김성범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 정론 제2회도 264페이지에 로마자 4번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조 보겠습니다. 사마요랄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도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객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이 만들어내는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이라고 한다. 2번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은 개별 위법성 조각사유마다 다르다. 행위자의 행위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객관적 요건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행위자가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고 없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야간에 방문한 인술 강도로 인하고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를 하여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번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 양가로 1번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 이하에서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라고 한다. 응?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 방금 1번에 주관적 정당한 요소 필요설. 행위반 가치, 결과반 가치의 이론적 입장에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성립한 불법의 결과반 가치뿐만 아니라 행위반 가치도 상쇄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고의를 핵심 요소로 하는 행위반 가치가 상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의 정당화를 지향하는 행위자의 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상쇄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특히 방해하기 위한 행위, 피하기 위한 행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형법의 규정은 명문으로 고의에 대칭되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265페이지. 반갑 2번의 주관적 정당한 요소 불효설. 결과 불법 이론론, 인과적 불법론의 입장에서 유효성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충족되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행위와 결과가 있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불법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 불법적 측면을 상쇄시키는 요소만 충족되면 당행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하기 위한이라는 문구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으로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방관 3번의 플레이 태도. 방관 3번의 플레이 태도. 대법원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공수부대원들과 광주시민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에 대해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정당방위, 과잉방위나 긴급피난,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피난의사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방가로 4번의 결론. 어떤 행위를 불법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적 측면에서 방가치적 요소,
결과 방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내부적 주관적 태도에도 방가치 정도로서 행위 방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고의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임을 인정하는 이상 고의는 불법 요소가 되고 행위의 불법성을 배제시키는 정당한 사유에도 행위자의 고의에 대칭되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형법 규정에 방해하기 위한 또는 피하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있는 이상, 이는 목적적 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의 해석 용어로도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태도이다. 양가로 이번에 주관적 요건의 내용. 금지 구성 요건의 주관적 태도인 고의의 본질이 인식인가 의욕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듯이 허용 구성 요건의 주관적 태도인 주관적 정당화 요소도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한가? 아니면 인식뿐 아니라 의욕도 필요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방금 이번에 인식설. 행위자에게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충족되고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의사적 이유는 266페이지 필요 없다는 견해이다.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당화적 목적이나 동기를 결하게 되어 정당방위, 긴급비난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가로 이번엔 인식, 의사, 요구설,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더불어 정당화 목적, 동기와 같이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방금 3번에 개별화설. 개별적인 유법적 조화 사유에 따라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 행위의 경우에는 인식 의사 요소에 따르지만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는 정당화 상황의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추정적 승낙의 경우에는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의사 이외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급박성 내지 사후의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 등의 사유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양심적 심사 의무 내지 성실한 검토 의무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양심적 심사를 거친 행위는 행위자가 사전에 대한 가상적 진위 판단이 사후에 당의 법익 주체의 진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유법성을 조각하지만 성실한 검토 없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라면 사후에 피해자의 진위와 합치되는 것으로 판문할 경우에도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 입장은 명예훼손죄의 유법성 조각 사유의 경우에도 적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인지 등에 대해 행위자가 진지하게 심사할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다. 방가로 4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정당방위, 과잉방위나 긴급피난,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주관적 정당한 요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인식적 요소만으로 구성된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라는 의사적 측면을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내용으로 보고 있어서 인식 의사 요소를 입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방가로 5번의 결론. 행위의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인 고의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 267페이지에 대한 인식 및 의사를 그 내용을 하듯이 불법을 배제하는 요소인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경우에도 고의의 내용에 대칭하여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당화 사유의 실현 의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당화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그 의사 실현 이외에 별도의 주관적 태도
법적 양심에 따른 심사 또는 의무학적 심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우려가 있고, 형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별도의 추가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개별화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개별화에서에 따르면 신중한 검토를 했지만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인 경우에 형법의 적용성, 위법성 조각의 주관적 요건만 충족되었을 뿐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 3번의 주관적 정당한 요소의 결여 효과. 양가로 1번의 주관적 정당한 요소의 결여의 주관적 정당한 요소의 결여란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행위자가 그러한 객관적 정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 내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사가 없이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는 을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을을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한 요소까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법적 효과에 관한 문제 해결에서 실익이 드러난다.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법 효과. 양가로 1번의 무죄설, 위법성 조각설. 어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한 상황만 충족되면 좋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된다고 한다. 양가로 1번의 불용미수 범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뒤에는 불용미수. 268페이지에 관한 형법 규정 제27조를 유추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그 범죄의 미수범처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 이 입장에서는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법질서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결과 불법의 결여.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위의 반가치네요. 법익 침해 의사는 존재하므로 행위 불법은 인정된다고 한다. 행위 불법 인정.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본래적 의미의 미수나 결과가 발생했으나 법질서에 의해 불법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정당한 요소의 결여는 행위 불법은 인정되지만 결과 불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논리적으로 미수의 불법 구조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방가로 3번의 기수범 처벌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 가운데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기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입장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법성 조각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안 그래 4번의 결론. 무죄설, 위법성 조각설은 불법의 객관적 측면만을 포착하고 주관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결과와 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으로 행위자의 불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반가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행위 반가치적 요소도 필요로 한다는 이론적 불법론의 입장에서 보면 취할 바가 못 된다. 기수범 처벌설은 역시 이원적 불법만의 취지가 불법을 배제시킬 경우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기소를 취급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생각컨대
이원적 불법론의 입장을 취하는 한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불법 구조상 미수범과 유사하므로 민사처벌 규정, 특히 형법 제27조의 불법 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것은 불법 미수의 경우 행위자가 결과 발생에 대해 적극적 착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의견한 착오를 일으킨 것과 유사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소가 충족되어 있다는 점은 불법 미수의 경우 결과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69페이지. 양급 3번의 과실범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 과실범의 경우에도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저격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과실법론을 설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진행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결론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례학설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좀만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